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높다 여기며 교만한 자리에 올라 온갖 거짓말과 행실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마귀에게 속는 자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갈등과 대립이 화합으로, 미움과 증오가 사랑과 용서로,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를 잘 경영하게 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많은 비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이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이단과 신천지가 문을 닫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동생에 빠진 자들과 영적으로 방황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70년을 향한 새로운 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마다 큰 붕을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일에 파송된 선교사와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헌신한 주님의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